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우리 26번째 목소리의 주인공이십니다. 예. 1년 만에. 그렇죠. 1년 네. 만에 오게 된 것 같은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크로스타운 잔나리입니다. 잔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케치북에서 1년 만에 만났는데, 관객 여러분들이 계셨으면 정말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딱 한 분 팬이, 열혈 팬 한 분이 지금 네. 앞에 네. 자리에 계시거든요. 아, 저건 네. 잘 알죠. 저희 누구예요? 슬로건도 갖고 계시네요. 저희 1호 팬. 저희 깜짝 난 줄 알았어. 저희 소속사의 실장님 어. 그리고 매니저. 저희 매니저 모든 걸 다 해주시고 그리고 저의 친형. 사진 작가도 하시고. 얘네 친구의 형. 네. 친구 형. 진짜. 그리고 저희 최 실장님. 우리 박수 한번 줘야 돼요. 아 진짜 고생 많아. 1호 팬이에요. 제 주변에서 잔나비 공연 갔다 오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아 정말요? 갔다가 너무 놀랬다고. 아 진짜. 너무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네. 정말 락스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아, 우리의 꿈이었던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누가 원숭이띠 아니랄까 봐서 공연 중에 당 떨어지면 바나나를 그렇게 드신다고. 유독 그런 날이 있어요. 유독 아, 네. 발라드가 끝날 때쯤 되면 배고프더라고요. 저번 공연 때는 아, 그랬어요. 저번 토크 중에 아유 힘드시면 아유 여기다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먹으면서 되게 사용하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우리 바나나 토크 한번 감사합니다. 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바나나가 순간적으로 이게 딱 당 보충하고 그런 거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아, 이거 진짜 괜찮다. 아니, 드시면서 편하게 네. 얘기하셔도 돼요. 터구나. 네, 잘 먹겠습니다. 혹시 뭐 하나 좀 짧게라도 좀 들려 드릴 수 있을 만한 게 없을까요? 아 네. 있죠.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콘서트 때마다 이제 저희가 써놓은 미공개곡 미발매곡들을 이제 들려드리거든요. 그렇죠. 콘서트 때 네. 그 중에 또 특히 의미 있는 곡이 있는데 재작년에 이문세 선생님께서 16집을 발매하셨는데 네. 저희 곡을 맞다 7번 네. 트럭에 수록을 하셨어요. 7번 트럭에다 넣고서 버렸어요. 네, 7번 트럭에 넣으셔서 7번 트럭에 바나나 때문에 아. 수록을 하셨는데 그게 네. 더 슬프잖아요라는 요거 혹시 지금 한번 좀 청해서 들어봐도 될까요? 네, 저 지금